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호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일 또 소개해드렸던 유한양행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꼭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하고 현재 한국경제TV 전문가로 스카웃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고 그 영상 보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흐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뭐 올리면 항상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 계좌 실제로 까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계좌 깐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서로 좀 작용을 하는 시장이었어요. 거기 이제 PC 지수 발표도 이제 30일 날인데, 사실 이제 장 후반대에서 그 전기전 접종이 반등세를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장중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240선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붙이는 모습이었고,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21선까지 가다붙이는 움직임이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대만 가권 지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함께 놓여있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많이 하나 엔비디아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결국 시장은, 아, 그래도 우리 PC는 좀 지켜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시장에 대한 바닥을 좀 형성해주는 움직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30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전 세계가 확대되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중동 불확실성이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양상들인데, 다만 테마성으로 에너지라든지 해운 관련주가 들썩거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확전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런 것도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이 좀 들어간다면 단타로 조금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읽어봤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현재 전반적인 그래도 회복 양상에 놓여있다. 현재 문제, 시장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작다. 변동성이 작다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수 있다 했다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되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때마침 전일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방송을 진행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유한양행, 셀트리온,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가장 대표적인 이 종목들은 반드시 하나 이상은 가져가자. 제약바이오 한개 이상 가져가자. 그 영상이 어제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놨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이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한양이 적어놨다, 그죠? 유한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급등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기마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 상당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으면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랠리를 엄청나게 펼치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코로나 백신 그 치료제 이슈가 또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요 바로 전에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라이센스 기술 이전 이슈가 시장에서 또큰 움직임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 것이 비만약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만 보면 실적을 동반하는 것이 원료 의약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료 의약품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료약품이라는 것은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원료약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우리가 뭐 구리가 있으면 동이 있죠. 동은 이제 합금입니다. 동합금. 뭔가를 이제 합쳤을 때 전기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구리는 순수 물질이죠. 원료의약품은 원료약품을 합쳐서 원료의약품. 우리가 이제 의약품으로 쓸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것을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고, 완제 의약품은 원료 의약품을 합쳐가지고 완성된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이제 완제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예전 2차 전지를 공부할 때도 뭐 NCMA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NCMA, 그러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배터리라든. 그러면 여기에 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따로 하는 것은 원료 약품. 사실 요거 NCA를 합치면 전구체가 되죠. 전구체는 원료 의약품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리튬과 붙이는 것은 이제 완제 의약품. 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한다면 조금 쉽게 비유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료 의약품은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들을 합쳐가지고 완제 의약품을 만들어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에 대한 관계를 아시겠죠? 원료 의약품이 완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료 의약품이 현재는 이제 생산 실적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료 의약품이 확대가 되면 의약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원료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급도 자체가 높지 않아요. 왜 자급도 높지 않냐 하면 이런 원료 의약품이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스페인, 러시아, 스위스. 선진국들이나 또는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 수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전처럼 수입을 해서 쓰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과 인도가 원료의약품 수출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규제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하는 것처럼 야,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야, 원료의약품 그냥 해외에 팔지 마. 안 돼. 요만큼만 팔아. 이렇게 규제를 한다. 그러면 원료의약품이 자급이 안 되면, 수입이 적어지면 우리는 완제의약품을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보면 이제 해열제가 모자란다. 진통제 모자란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왜 모자라게 되냐? 왜 품절 사태가 이루어지냐? 품귀가 나오냐? 원료의약품이 모자라기 때문에 완제의약품을 그만큼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의 키워드는 이런 원료 의약품 키워드가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료 의약품 해서 우리가 유한양행이 2013년도부터 원료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기록했던 사진도 있어요. 자, 오늘 상한가 대봉 LS가 상한가였어요.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 대봉 LS 한 번씩 다 매매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봉 LS가 최근에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이슈는 비만약 이슈가 아니고, 언론에서 비춰졌던 이슈는 신규적인 이슈였어요. 어떤 이슈냐면, 언론에서 나왔던 이슈는 오늘 뭐 피부 친화 신기술 기반 접착성 신소재 상용화했다, 이 이슈였는데, 이거보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24년도 3월 달에 나왔던 이슈. 바로 이제 호흡기 원료 의약품 품질을 인정받았다. 호흡기 질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호흡기 질환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 이게 숨겨진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뭐 대웅, 그죠? 또는 대웅제약. 또는 뭐 우리가 HK노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ST팜. 자,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결국에는 원료 의약품 관련된 이슈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술 이전 이슈도 있고, 한편으로 원료 의약품 이슈도 있다는 그런 키워드들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봐야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부분들이야. ST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검색기를 통해서 추출이 되고 급등 나오고, 추출되고 급등 나오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검색기에 추출돼서 나오는 기업들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슈인데, 코로나가 확대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랄까요. 의료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비대면 진료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컴퓨터나 인상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페어랩스도 그렇고. 자, 이런 기업들은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그리고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거래량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고, 진단 키트도 쉽게 꺼질 자리나 시젠이나 또는 이제 포마시스, 또는 지금 보면 이제 XD 바이오 센서, 뭐다 외우기 힘드시면 시젠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셨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오늘 장 후반에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저가매수 좀 유입되면서 한미 반도체하고 PSK 홀딩스도 자리를 조금 잡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PSK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낙폭이 대단히 컸던 만큼 다른 여타의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고, PSK 홀딩스는 좀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ST팜이 모처럼 강세를 좀 보이는데, 앞서 원료약품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 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승세를 좀더 이어갈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우리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생물 배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는 기업인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축하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좀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경제TV, 그리고 이제 빨간주식 유튜브, 이상의 빨간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매일 아침에도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시장 보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